그러면 십자가를 만들겠어요. 십자가 겸 비행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써봐. 십자가. 아, 비행기 만들어줘요. 자, 십자가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비행기요? 아니, 십자가가 비행기가 돼. 여 위에 10cm를 이렇게 여고, 그리고 또 3cm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걸 잡아 당겨서 비틀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방울을 3개를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10cm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고서 돌려줍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3개의 방울 중에 첫 번째 방울을 잡아당겨서 비틀어줍니다. 또 이 세 번째 것도 잡아당겨서 비틀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건 어떻게 할까요? 터트려 버립니다. 짠! 신기하지? 오호호.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잡아당겨서 비틀어주면은 십자가가 됩니다. 신기하지? 어? 십자가. 와, 그러면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회를 만든다고. 교회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보여주면 될걸요. 해가지고 길게 만든 다음에 자, 이쯤에서 방울 하나 만들어서 비틀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방울 하나 만들어서 비틀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를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교회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 우리 기현이도 교회 나가야 돼. 알았어? 응?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을 가게 되는데 천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렇게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 우와, 비행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은 퓨 천국에 가는 거예요.